K7 1세대 폐차가 지금 들어왔는데 이거는 택시입니다. 택시. 자, 여기 갔던 위치가 보이죠? 네. 아, 솔직히 택시 아니면은 이렇게 폐차장에서 구경하기 힘든 차량입니다. 자, 택시지만은 키로수가 좀 많다는 거. 예, 그거 외에는 자, 외형 부품은 뭐 키로수하고는 상관없죠. 예. 많이 타든 적게 타든 예. 뭐 어차피 외형이니까 예,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주로 뭐 폐차해서 부품으로 필요한 거는 외형이 제일 많이 팔리기 때문에 자, 외형을 먼저 보게 됩니다. 자, 외형 이렇게 택시지만 예, 깨끗하게 탔어요. 자, 주로 개인 택시는 일반 영업용 회사 택시와는 달리 자기의 얼굴과도 같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깨끗하게 타는 편입니다. 자, 안에 실내. 실내는 자, 택시가 보통 몇 킬로 정도 탈까요? 기본 20만, 30만 킬로에서 많게는 4, 50만 킬로까지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는 자, 이렇습니다. 자, 실내 깨끗한 거 바라면 안 돼요. 왜냐면은 키로수가 많이 뛰기 때문에 자, 뒷좌석. 예, 뒷좌석 마찬가지로 시트 부분은 예,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예,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자,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예, 전자장비 이런 거는 예, 아무래도 예, 손을 덜 타기 때문에 상태는 조금 어느 정도 양호합니다. 자, 이 차량이 지금 옵션이 채택된 게 우리 자가용 일명 예, 일반인들이 뽑는 승용차와는 조금 옵션이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가격 차이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예, 풀옵션을 잘 안 뽑습니다. 예, 택시기 때문에 윗등급 옵션보다는 일반 평준화된 옵션을 뽑기 때문에 자, 이런 그 공조장치나 예, 뭐 오디오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틀립니다. 내비는 지금 적용이 안 돼 있네요. 자, CD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CD와 MP3 예, 요까지만 지금 적용이 돼 있고 예, 내비게이션 이거는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실내는 자, 이 정도 됩니다. 자, 한번 쫙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자, 실내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외형이죠. 외형. 예, 외판이기 때문에 자, 외판 부속이 필요하시면 예, 빨리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어 부분 예, 앞에 본넷 예, 라이트 밤바 예, 상태가 양호합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